오늘도 정확한 소식으로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컴스TV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영탁의 정규앨범 발매일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번에 발매되는 영탁의 2집 앨범은 어떤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증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영탁의 앨범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영탁의 팬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영탁의 앨범은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일은 7월 13일 영탁의 정규앨범이 판매된 시점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정규앨범이 한터 동패 달성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의 앨범 발매일이 다가옴에 따라 앨범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7월 12일은 정규앨범 첫 번째 컨셉트 포토가 공개되며 네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영탁은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은 차도남의 느낌을 전해주며 매력이 흘러넘치는 온무 파탈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두 번째 앨범 폼 콘셉트 포토 첫 번째라며 2023년 8월 1일 화요일 6시란 글도 첨부하며 이제는 영탁의 앨범이 하루하루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렇듯 영탁의 앨범이 다가옴에 따라 예약 판매가 시작되며 앨범을 하루빨리 받고 싶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영탁의 앨범 판매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스24, 하트렉스, 알라딘, 모켓샵, 메이크스타 등 공식 판매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탁의 정규 2집 음반팀에서도 기부 공구를 통한 매매와 공동 구매로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영탁의 정규 앨범이 판매되고 있으며 한터 차트에서는 초동을 기준으로 인증패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증패란 각 차트 데이터를 근거로 음반 판매량에 따른 아티스트의 성적 기록을 인증하는 기념패로 초동을 기준으로 인증패를 발급합니다. 초동 10만 장은 브론즈 인증패를 수상하며 20만 장은 실버 인증패, 50만 장은 골드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이에 반해 가온 차트는 총판으로 인증패를 발급합니다. 총판이란 출하량과 재고량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영탁의 정규앨범 폼이 한터 차트 동패 달성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즉 영탁의 정규앨범 예약 판매에서 10만 장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10만 장 이상의 판매가 이뤄지며 영탁의 음악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미 첫 앨범에서 초동 5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며 솔로 가수로서는 역대 7위에 랭크되는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순위가 변동되어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탁의 음반이 판매되는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예스24를 방문하면 당당히 영탁의 정규앨범 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6위와 10위에 랭크되며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하트렉스를 살펴보면 현재는 실시간 판매 순위 2위와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영탁 정규 2집 음반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영탁의 앨범이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탁의 음악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영탁의 음악성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영탁의 정규 앨범이 하트렉스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터 차트 동패를 달성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쭉쭉 판매되어 MMM의 기록을 넘어서서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